오우씨, 양. 맛있당, 달달하당. 우유 비린내가 조금 난다. 평점 2.1점. 생각보다 별로였다. 이어서 비주얼만 이쁘다. 토요일날은 좀 즐겁게 보내고 싶었는데 하루 종일 잠자고 목욕하고 하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래서 좀 수익, 영상 수익을 제가 그래도 이제 모을 수 있게 됐는데 그냥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가스 트레이너 일단 붙이긴 붙였는데 좀 깨진 티가 많이 나요. 여기다가 이제 바니쉬를 바르면 조금 반짝반짝해질 거고 깨진 거는 이제 뭐 피규어를 넣든 아니면은 뭐 위에 뭘 올리든 하면 티가 좀 덜 날 텐데 첫 번째 작품이라 좀 허술한 거는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처음이니까 저도 갈라진 게 심한지 몰랐어.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개를 쓰는 거구나. 한 개를 안 쓰고 지점토를 좀 1,000원을 쓰더라도 아니면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한 걸 수도 있어. 얇게 만들었어도 됐을 텐데 너무 두껍게 만들었나 한쪽에? 이게 만들면서 이쪽이 약간 볼록해질 정도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이쪽으로 많이 옮겼어야 했는데 다음에는 안 깨지도록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아침 먹었으니까 제가 하루 종일 안 고팠는데 지점도 붙은 거 접착제 때문에 이렇게 붙었어. 너무 더럽고 보기 흉하죠? 얼룩도 져 있고 이거는 제가 닦아내면 되는데 글쎄요 지점도 고정 안 떨어질 것 같아. 너무 보기 더러워가지고 막 화면을 돌려버렸어. 네 이것도 뭐 제가 일부러 잘라내다 빨대나면 떨어지긴 하겠죠? 그리고 화이트 백팩 이렇게 짜잔 먹으려고요. 너무 오래서 안 되겠어.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별로 좋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맛있게 먹고 꿀타는 모가차도 같이 해서 섞어 먹고 옆에 더러운 거는 무시하세요. 오는데 좀 더러워 보일 수 있어. 뭐가 넣은 거라서 좀 오래돼갖고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마시면 되니까. 우유 장기라서. 그래, 오늘 맛있게 먹읍시다. 오늘하고 정신도 없고 기운도 없는데. 아, 모가차에 꿀을 좀 넣어볼게요. 꿀이 없으니까는 써서 맛이 없어요. 모가차인데. 아, 제가 많이 울어갖고 목소리 제가 이상한 거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웃으려 했는데 울었더니 몸이 좀 아파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도 꿀을 좀 넣읍시다. 많이 너무 많이 넣었나? 좀 섞어볼까요? 모가차가 좀 써요. 그냥 쓴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써. 그냥 맛있다고 먹고 먹었는데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데 꿀을 이렇게 많이 타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면서도 제가 센 거를 잘 못 먹나 봐요. 제 생각보다는 전 잘 먹는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가 봐. 나이 먹으니까 센 게 먹기가 힘드니 원래 안 그랬는데 근데 지금 나이가 엄청 많은 게 아닌데 말을 그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바나나가 오래되니까 누에 벌레 같아. 뭐 유해요. 먹어보니까 맛있다. 10분을 넣어야 돼. 바나나는 진짜 배가 안 고파서 먹기 좀 그런데 좀 오래되면 상하니까는 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냄새 맡아보니까 안 상했는데 그냥 까매졌어. 좀 나중에 먹을게요. 하, 모가차 먹으니까 맛있다. 모가차도 먹고 빼빼를 하나 먹을까요? 하루 종일 굶은 게 아닌데 제가 이번에 몸이 좀 이상한 게 밥을 조금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안 고프다고 자꾸 먹지 말라 그러고요. 안 먹고 있으면 조금씩 배가 고파서 먹으라고 해요, 몸이. 그래서 막 오히려 밥보다 군것질? 이런 걸 좀 더 많이 하게 돼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차라리 밥을 먹는 게 나은데, 그쵸? 토요일인데 제대로 놀거나 쉬지는 못했지만 나름 이게 완성도 됐고 또 나름 값진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영상을 길게는 못 찍을 것 같은데 아침에 제가 옥수수를 좀 짜서 한 개를 이렇게 반 개를 잘라서 모아놨거든요. 반 개예요 이게. 나 오다 갔더라고.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는 취미가 있다. 알겠다. 찾은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옥수수 반 개 이렇게. 배고파요. 그래도 빼려보단 이게 낫지 않을까?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지러워. 밥보다는 딴 게 먹고 싶은 느낌?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밥도 먹으면 건강해져. 밥이 최고인데 그쵸? 오늘 헛소리가 많아.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나름 예쁘게 되지 않았나요?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바니쉬도 발라줘야 돼요. 일요일날 발라줄게요. 청소도 좀 해야 되는데 아닌가? 신명 온 사람은 동갑인가 하는 거. 맛있다 그래도. 아파도 옥수수는 맛있습니다. 결국 밥을 안 먹고 바나나를 먹고 있어요. 집이 좀 나와서 보기 흉한데 그래도 맛은 나름 괜찮아서 먹고 있는데요. 뭐 많이 들어가진 않대요. 몸이 안 좋고 슬퍼도 그래도 인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병아리, 아 스포일러네? 병아리, 별을 만들려고 간 건데 토끼 만들려고 잘라놓은 도안이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치매인가? 제가 요새 기억력이 막 가물가물가물가물하고 막 계속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잘라둔 게 있는데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토끼가 제일 귀여울 것 같아서 만들려 했던 건데 이 상자의 도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더니 짱구 띠부시라고 여기도 무드도 좀 지금 분해된 거랑 메타모, 우리 타봉이 다음에 요쯤에 있을까? 없는데 도안을 내가 만들어놨는데 왜 없을까요?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이거를 고정을 시켜줄까? 자꾸 떨어지는데 왜 짜증이 날라 그래? 이런 걸 열받으면 안 되는데 그쵸? 성격 더러우시면 안 돼요. 아야야 떨어진다 안 돼.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안전 테이프는 있는데 여기에다 분명 교환을 넣어놨거든요. 귀마개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는 지금 어디로 사라진 거야. 먼지 치우고 대체 어디 있을까요? 만들어 놓은 인형들 집어넣고 눈이 떨어질라 해서 눈을 붙여줘야 돼. 눈이 덜렁덜렁 거려. 지금 떨어질랑 말랑 떨어질랑 말랑 이래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나중에 붙여줄까 하면 귀찮은데. 토끼 도안 찾아봅시다. 여기 있을까? 없는데. 아 울었다. 아 콧물 나. 어 더러워 죄송해요. 아 세탁대로 여기 보면 또 떠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찾아보자. 지금 하나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세탁대로 콜라인 인형 말고 핸드크림 인형 소품 슬프랑 루토스도 있는데 이거 먹어야지 나중에. 이렇게 인형 신발 이거 나중에 제가 쓰고 싶어요. 이게 랜도에다 오르피네 오르피네 도착해가 있었는데 칼에서 썼나봐. 안 보여서 인형 장식 없어. 어디가 있을까? 일단은 정리를 좀 합시다. 슬라임 이것도 갖고 놀고 싶으니까 좀 꺼내자. 꽃모양 귀여운데 인형 나에게 장식으로 달아줄까? 타몽에다 달아줘야 되나? 큰데? 랜도에다 달아줄까? 나중에 쓸 거니까 꺼내놓읍시다. 쓸만한 건 꺼내놓고 안 쓸 건 버리고 놓아두고. 이건 쓸 거니까 꺼내놓읍시다. 티프도 먹을 거예요 나중에라도. 루토스도 그렇고 이거 완전 지저분해서 바구니까
그리고 여기 있던 거 보니까는 도안이 어디 있을까. 거미 떨어졌나 보다. 거미에서 떠갖고 소리가 이상해. 거미야 꼈네. 원래 여기 있던 거미가 아닌데. 요 묘지 같은 거에 이렇게 해서 올려져 있던 건데 떨어져가지고 옆에 거미가 자꾸 갈렸어. 소리가 엄청 시끄러웠을 거 됐어. 그리고 기마개가 아니네. 일단은 사각도 지저분하지만 여기다 다시 돌려두고요. 원래 있는 자리에 두고 식혀도 다시 꽂아주고. 아 맛있다. 난리 났네. 여기다 붙여주고. 도졌다. 넘어간 강아지 피규어도 넘어질 뻔. 여기다 붙여주고 떨어뜨리고 고정시키고. 근데 얘네 접착제 붙였는데 좀 떨어지네. 얘가 약한가 봐. 접착제가 얘 천원짜리라 그런가 봐요. 그리고 병 좋아. 좋아도 튤립병은 떨어지나 하잖아. 천을 좀 치우자. 천 때문에 안 보여서 더 안 것 같아. 그리고 데이지도 다 좋아. 치우고 또 모든 등까지 하면 그래도 안 보여. 모르겠다. 못 찾겠어요. 일단은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 큰일 났어. 베도라지청 볼펜. 이거 볼펜 됐다. 아이고 여기 있나 그럼? 여기 내가 좋아하면 못 찾는 거구나. 이쯤에 있나봐요. 여기 있을까 도대체? 트레이는 따로 치워주자. 다치겠다. 여기 있을까요? 없는데? 인형 귀 같은 여기다 모아놓을 것 같아요. 차라리 좋아하는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도안이 어디 있을까요? 찾아봅시다. 못 찾겠는 걸. 큰일 났네. 그럼 못 찾겠으니까 일단은 이만 좀 모아두고. 이거는 따로 물티슈. 근데 그렇어. 이거 다시 불려놔야 돼. 머리 아파. 어지러워. 오늘 컨디션 진짜 안 좋아. 큰일 났어. 너무 어지러워. 일단 올려두고. 그럼 이거 이거 두 개만 만들게요. 하나는 어디 가는지 안 보이니까 나중에 찾으면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는 김에 인형은 지금 발 부분이 빠져서 그러니까 솜이 막 떨어져 나가요. 더럽게 이거 또 꿰매줘야 될 것 같아. 너무 더러워. 오버로 너무 어지러워. 어지러운데 영상을 왜 찍냐. 그래 찍어야 돼서. 하루에 한 번씩 찍고 올리는 사람이 안 찍으면 사람들이 걱정하고 이상하게 봐. 그리고 내가 하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해야지. 어지러워. 심하게 어지러워. 고추튀김이나 먹을까요? 머리 아픈데. 안 열려. 이거 너무 아파. 이제 일하고 싶어. 오늘 일할 거 아니야. 오늘 일해서 더 힘들었을 거야. 토요일인데 일까지 한다고. 고추튀김 하나 먹자. 안 상했을 거야. 괜찮아. 맛있다. 이 와중에 맛있다. 짭짤하고 이렇게 맛있어. 사람들이 왜 힘들게 이걸 먹는지 알 것 같아. 옛날에는 맨날 안 먹고 굶었는데 요즘 먹어요. 몸이 아프거든요. 안 먹으니까 몸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먹기 시작했어. 못 참겠어. 손부터 다 채우고. 인형은 뭐 하는 게 있어? 손을 꺼내줍니다. 이렇게
분양금을 꺼내서 숨을 채우고 바느질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프고 어지럽고 눈앞도 잘 안 보이고 막 플래시 없이는 바느질을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하냐? 이렇게 기꺼이 뒤집어서 세워놓고 불빛 쐬면서 하면 돼요. 제가 완성해서 금방 보여드릴게요. 병아리부터 힘이 잘 안 들어가서 많이 보면 튀어나오거든요. 누르면서 바느질 해주면 좋아요. 얼마 바느질 안 했는데 벌써 이만큼 깨미죠? 금방인데 귀찮다고 며칠 동안 밀었다가 토끼도 하나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좀 뭔가 또 만들기도 싫고. 그때도 못 보여드려야 되니 죄송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만큼에서 만들었어요. 저는 병아리 만들 거 다 완성했어요. 손 채우고 바느질하고 잘 만들었죠? 토끼는 아쉽지만 제가 나중에 찾게 되면 만들 거예요. 병아리 다 완성. 별도 완성해야 되는데 별도 손 채우고 바느질하고 잘라내면 됩니다. 잘 귀엽게 됐어요. 우선은 이것부터 합시다. 작은 별이긴 한데 티가 안 나죠? 너무 작은 인형이라 털도 잘 안 붙어서 도안을 잘라내고 잘라내고 잠시만요. 됐어. 잘라고 잘라내고 손도 좀 자르고 하고 이렇게 저는 영상인데 별 같지가 않아요. 생긴게 반죽이 잘라져가지고 일단 별이에요. 별이라고 우기는 먼지 몽둥이 같지만 어쨌든 나는 바느질 한 거랍니다. 약간 새끼 병아리 같기도 하죠? 두 마리 완성했습니다. 점토로 눈을 붙이고 하면은 인형이 완성이 되고요. 하나 토끼 도안은 어디 갔는지 안 보여서 마음이 아프네요. 짜증 조만한 거라 자꾸 뚜껑이 날아가서 돌아다녀요. 조심 좀 해야 돼요. 자꾸 튀기고 이러면 세면될 수도 있고 이래갖고 조심해야 되고 눈에 안 들어가게. 제가 너무 어지러워서 지금 도안을 찾을 게 아니라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엄청 어지러워서 누워서 좀 쉬려고. 말 귀에도 귀를 좀 휘고 좀 쉬어야겠어. 너무 어지러워. 그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급하게 끝나네요.